진보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주을에서 지금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어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지율 29%로 1위이고 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열 후보. 그 철새 정치인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네. 이 사람. 지금 7번? 네. 아 지금 2번. 2번까지 됐어요. 네. 철새. 네. 이 사람 25%고요. 줄리 증언을 한 우리 안혜욱 회장님 11%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결과인데 진보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안혜욱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띄는 결과입니다. 이런 지지율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호남은 한국 민주화의 성지, 이거 가장 정치의식 개혁성이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호남에서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지를 받았던 것은 국힘당이 미워서지 민주당이 잘해서는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은 국힘보다 더하다던데요? 토호들이에요. 지역 토호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 기득권자들입니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 국힘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찍어주는 거는 왜 그래도 찍어줬겠어요. 훌륭해서 찍어준 게 아닙니다. 그만큼 호남 지역에서 국힘당이 당선 집권하면 나라를 망친다. 안 된다. 이런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찍어준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될 수는 없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줬으면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계속 개혁도 안 하고 지지부진하고. 네네네. 그래서 호남에서 여러 번 경고를 보냈습니다. 예를 대표적인 게 안철수 현상이었던 거죠. 안철수가 호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서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때 호남 분들이 안철수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민주당이 경고를 보낸 거거든요. 너희 말고 다른 대한정당만 나오면 우리는 딴 데 지지할 수도 있어. 국힘당이 싫은 거지. 너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이제 보냈었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안철수를 또 찍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럴 수 없는 분들이죠. 지금에 와서 그죠. 철수는 이미 이제 자기 정체를 다 드러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정치 세력.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대한정치 세력을 이렇게 네. 아마 갈고 하는 심리가 강할 거예요. 근데 정의당도 거기에 만족감을 주지 못했어요. 너무 네. 부응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으로 표심이 좀 움직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진보당은 굉장히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는 정당이고 네. 색깔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던 당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진보당의 전략이 처음에는 전주의 그 기득권화된 민주당, 철새 정치인을 비판하는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선거 구호가 그러니까 적폐 청산, 윤석열 심판 이거를 명확하게 좀 대두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전하고 있는 진보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진보 정당이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우리가 민주당보다 낫다. 네. 그래서 아니하죠, 민주당을 치는 거예요. 네. 연락에. 그래서 그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랬죠. 진보당이 진보 정당들이 그걸 많이 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예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자기가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일종의 흠집내기잖아요. 네. 디스전. 네. 물론 잘못한 건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당당하지 않다는 문제 말고도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일본군과 싸우는데 이 명나라 군대가 와서 도와주는데 이것들이 싸움을 열심히 안 해. 그러면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명나라 군대 공격해야 돼요? 일본군이랑 싸워야죠. 일본군은 없어야죠. 그렇지. 일본군하고 일단 싸워야죠. 네. 치열하게. 그렇죠. 얘를 몰아낸 다음에 네. 명나라 군대도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싸우면서 명나라 군대한테 야 너희들 뒤에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면 돼. 그러면서 이제 간혹 네. 한 번씩 이렇게 혼내주고 해야지 주요하게 공격 방향은 일본군에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초점은 당연히 반윤석열 투쟁으로 네. 가야 되는 거죠. 진보당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너무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뭐라고 하고 하는 견인하고 끌고 야 빨리 와. 이리로 광장으로 나와.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좋죠. 이걸 옛날에는 그렇게 잘 못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공격 안 하고 그냥 민주당을 깐다든가 네. 뭐 예를 들면 국힘과 적폐세력은 안 치고 노무현 정부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모습도 간혹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계속 얘기해왔던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국민들의 네. 아쉬움을 샀었던 게 이제 진보 정당이었는데 정의당이 그런 짓을 해서 사실 망하셨잖아요. 네. 정의당의 전략은 민주당 이중대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힘당 일중대가 됐잖아요. 네. 너무 명확한 거 아니야, 맥.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국민들이 바로 딱 심판을 한 거잖아요. 저는 네. 진보 정당들이 되게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적폐 세력을 몰아냈는데 이 국민들의 민심이 여기 있으면 그걸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해 주십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촛불에도 진보당에서도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진 코스가 우리가 이 윤석열 퇴진 촛불하는 옆을 진보당이 딱 지나가는 코스였어요. 국민들이 너무 환하게 막 웃어주면서 막 응원한다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러는데 진보당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워요. 네. 이게 왜냐면요. 진보 진영이 보통은 촛불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네. 국민들이 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먼저 대기를 하고 있고 진보당들이 들어오는데 환영받는 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막 밝게 웃긴 하는데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국민들 그런 거 개의치가 않아요. 일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 민주당 임정혁 후보인가요? 이 사람이 진보당을 빨갱이 공격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 났다면서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당. 운동권 진보당. 전주의 종북좌파 웬 말이냐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색깔론! 그렇지, 그런 거죠. 또 민회하지. 언제 쪽 색깔론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네. 그런 걸 별로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 진보정당들이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 있는가. 가장 어디서 싸워주길 바라고 있는가. 이거를 날카롭게 볼 때 전폭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진보당 응원하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혜욱 후보님을 좀 더 응원하는 편입니다. 여기 안혜욱 후보님의 지지율이야말로 윤석열 퇴진의 네, 그렇죠. 그 어떤 진짜 명확한 네, 그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기대됩니다. 그 지지. 그 공약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약은 윤석열 공약. 타도 김건희 특검이에요. 이거 누가 되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11% 나오고 네. 이거 대박이에요. 엄청 높은 거죠. 이게 15%인가 넘어야 선거비 전체 보전 받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니, 네. 지지율인데 금액이래. 네, 그래서 이런 전주 시민들의 그런 압도적인 퇴진 민심 이런 게 네. 읽혀지는 선거 된 것 같고 전주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네, 있기를 강성 후보 30% 넘고 네 진보당 후보 15% 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단일화를 하시거나 네, 뭐 압도적으로 전주 시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